다음, 투 포인터. 연속된 자연수의 합 구하기. 뭐, 이거 적절한 난이도에 매우 바람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코테에서 종종 나올 만한 적절한 난이도에 적절한 문제. 자 가능한 모든 구간, 1에서 n까지 그 가능한 모든 구간을 탐색하는 문제. 지금 이 합계가 1부터 n i까지 합계를 내라고 했으니까 입력 배열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자연수, 자연수 1부터 쭉 1, 2, 3, 4, 5, 6, 7, 8이 자연수에서 자15 자, 연속된 자연수인데. 연속된 자연수를 더해서 15가 되는 그런 자연수, 연속된 자연수가 뭐가 있느냐? 그럼 보나마나 자연수니까 1부터 시작하고 끝이 15지, 그, 그, 그 안에 어떤 수들이 왜냐하면 15도 답이에요. 왜냐하면 숫자 하나도 구간이지, 숫자 하나도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15도 답이고 7, 8, 7, 8 4, 5, 6, 1, 2, 3, 4, 5 이렇게 답이 4개예요. 그래서 탐색해야 되는 자연수가 1부터 n까지 탐색을 해야 돼요. 1부터 n까지 숫자 중에서 더해, from에서 to 연속된 합계를 구했더니 n이 되는 그 n s 로가몇 개냐 자 그럼 from부터 1부터 n까지 from이 그렇고 to, to는 연속된 구간이니까 to도 from부터 왜냐면 from과 to가 같다는 얘기는 숫자 하나라는 얘기죠 숫자 하나도 답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 to도 n까지 자 이렇게 중첩된 for를 불구현하면 가능한 프롬프 가능한 모든 프롬프 조합에 대해서 그구간의 합계 구간 합계는 그 등차수열의 합 공식으로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게 입력으로 주어진 n인 그게몇 개냐? 이렇게 구현하면 돼요. 구현은 쉬워. 이 구현도 금세 할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거뭐 정말 한뭐 2, 3분만에 따다따닥 이런 거 구현할 수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구현해도 되는 문제 나올 만해요. 이런 것도 금세 꼼꼼하게 구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이 경우는 n이 n의 최댓값이 천만이에요 n 제곱 그럼 당연히 뭐 보나마나 시간 초과죠 투 포인트 알고리즘 자, 예를 들어서 9를 만들어야 할때 탐색할 자연수는 1부터 9까지죠 그냥 9 하나도 답이니까 연속된 자연수들의 합이 9여야 하니까 그 자연수들 구간의 선두를 가 r 프롬. 왜냐면 아무래도 꼭 o 프롬 투. 구간 찾아야 돼요. 그런데 둘다1 프롬 o 둘다 1인. 이 구간부터 시작합시다. 이렇게. 구간의 합시 구간의 합이 1이죠. 9보다 작지. 작으니까 구간을 넓혀서 합계를 좀 크게 만들어야 되겠죠. 왜냐면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2가 전진해요. 3. 아직도 작아. 작으면 또 2가 전진해야 돼. 아직도 작네. 그럼 또 전진. 10. 이제 이게 커. 크면 자, 구, 구간을 좁혀야죠. 좁혀야 합계가 줄어들겠지. 좁히려면은 프롬이 전진하면 돼요. 아, 참 구간을 좁히려면 프롬이 전진 프롬이 전진해도 흐름이 전진하면 이게 빠지는 거니까 그래도 합계가 줄어들고 물론 2가 후진해도 돼. 근데 2가 후진한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인데. 이 구간은 아까 했어. 그래서 구간의 합이 너무 클때 2가 후진하면 무, 무한 루프가 돼요. 왜냐면 여기로 되돌아가니까. 되돌아가고 또 전진했다가 어 이게 작 크네? 그럼 2가 후진해서 이렇게 되면 어 작네? 그러면 또 2가 또 전진. 어 크네? 2가 후진 지금 여기 두 개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무한 옥부가 되잖아. 그래서 클 때는 투가 후진하면 이미 탐색한 구간이라서 안 되고 프롬이 전진해서 값을 줄여야죠. 그랬더니 딱 9가 되죠. 일치하는 수1 하나 일치하는 구간 하나 찾았어요. 자, 일치하는 구간을 찾았으니까 다음 구간을 탐색해야 되는데 프롬만 한칸 전진해도 되고 투만 한칸 전진해도 되고 둘다한칸 전진해도 돼요. 어떻게 하든 결국은 아래 그 그림의 구간까지 그러니까 프롬만 한칸 전진해도 결국은 여, 여기까지 오게 되고 왜냐면 프롬만 한칸 전진하면 3, 산대 작으니까 작으면 투가한칸 전진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고 투만한칸 전진하면 이게 되죠 그럼 이것도 커왜 크냐면 당연해 왜냐면 생각해 봐요 지금 딱 찾았, 찾았잖아 찾았어. 찾은 다음이야. 투가 전진하면 커지지. 찾았다는 얘기는 지금 값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값이 똑같은 상황에서 투가 전진하면 값이 커지니까 똑같다가 커져고. 크고. 그다음에 프로미 전진하면 똑같다가 프로미 전진하면 값이 작아지지. 즉 이게 구인데 투가 전진하면 커지고 당연히 똑같다가 커지고. 이게 구인데 프롬만 전진하면 똑같다가 작아지지.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프롬만 전진하면 작고, 투만 전진하면 큰게 큰 뻔해. 왜냐하면 여기서 투만 전진하면 당연히 커. 그래서 투가 먼저 전진했다면 당연히 크니까 프롬도 전진하게 해서 여기까지 오겠고. 프롬만 전진했다면 이게 답인데. 프롬만 전진하면 연이 작아지죠. 작아지니까 결국은 그다음에 투가 전진하게 돼. 그래서 기까지 와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만 해도 되고 이렇게만 해도 되고 둘다한칸 전진해도 되고. 결국은 기까지 와요. 둘다 결국은 둘다한칸 전진하게 돼. 아무튼 둘다한칸 전진하게 됐는데 여기는 클지 작을지 모르지. 모르는데 그해 봤더니 12야. 그러면 크네. 크니까 프롬이 한칸더 전진해야죠. 몇가지 오죠? 또 찾았어. 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프롬과 투가 한 칸씩 전진하면서 구간의 합이 크다. 그럼 프롬이 전진해서 수를 합계를 줄이면 되고, 작다. 그럼 투가 전진해서 합계를 늘리면 되고. 그리고 어 찾았다. 그럼 프롬 투둘다한 칸씩 전진하면 돼요. 언제까지? 여기 최대그 N까지인데. 프롬투가 n에서, 즉 프롬투 둘다 n 이게 마지막 답이죠. 이건 보나마나, 그렇죠? 이게 지금 찾을 숫자 n이니까, 프롬과 투가 둘다 n이면은 이게 마지막이야. 뭐 프롬이 전진해도 안 되고, 투가 전진해도 안 되고, 왜냐면 10이니까 둘다 10으로 전진하면 뭐안 되죠. 즉, 프롬이 n에 도, 도달하면 끝이에요. 이게 마지막 답이야. 프롬이 구에 있으면 당연히 투도 구에 여기에 있을 테니까. 자, 이거 뭐 지금 같은 얘기를 쭉더 끝까지 설명을 한 거예요. 뭐 여... 아무튼 그 로직을 구현한 거야. 프롬 투가 일, 이, 일, 엔써롤 영, 구간 합의 공식으로 수열의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으로 프롬 투 구간 합계 구했고 이게 n이면 엔써롤 증가, 프롬 투한 칸씩 증가, 작다 투 증가. 크다. 프롬 증가. 언제까지? 프롬이 n에 도착할 때까지. 프롬이 n에 도착한 것도 답이니까. n보다 작을 때가 아니에요. 프롬이 n도 답이에요. 프롬이 n에 도착했으면 이게 마지막 칸이에요. 투가 증가해도 안되고, n보다 큰, 큰 칸으로 투가 증가해도 안되고, 프롬이 증가해도 안되죠. 이게 마지막 칸이에요. 뭐 이거 적절한 난이도에 매우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로직을 이렇게 꼼꼼히 정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도 좋은 문제인 거 같은데 이 문제가 to pointer from to to pointer로 한 칸씩 전진해 가면서 계속 찾으면 되는 문제다 이 정도만 기억이 나고 구체적인 이런 식은 기억이 안날 때까지 한, 한두 달이면 기억이 안 나겠지 그때 빈 종이에다가 여러분이 나처럼 이런 식으로 이 규칙을 이렇게 정리해서 뭐푹 뭐 이런 규칙이 이게 규칙이지 합계가 작으면 투가 전진, 합계가 크면 프로이 전진. 찾았다, 그러면 투, 투 프롬 둘다 전진. 이걸 외우는 것은 별로 외워도 되긴 하는데 이건 훈련은 아니야.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음. 이렇게만 기억을 해요. 투 프롬 포인터 한 칸씩 전진하면서 이렇게 로직을 세워서 구현하면 된다. 이 정도만 외우는 게 좋겠고 그러다가 이 구체적인 이런 규칙은 기억이 안. 애써 외우려고 하지 마요. 그런 식이면 외울 게 너무 많아. 그리고는 나중에 몇달 지나서, 한두 달 지나서 여러분이 이, 이 로직을 스스로 이렇게 규칙을 정리해서 만들어 낸 다음에 푸는 거, 이, 이런 게 훈련이에요. 그 다음, 주몽, 주몽. 119 사고. <laughs> 이 문제도 적절한 단위도 왜 좋은 문제 같아요? 주문 앞에 문제하고 유사한데 약간 달라요. 이것도 투 포인트 문제고 갑옷을 만드는 재료들은 각각의 고유한 번호를 가지고 있다. 유니크한 넘버라는 얘기죠. 두 개의 재료로 만들어진 는데두 재료의 하, 고유한 번호의 합이 뭐 지금 고유한 번호들이 주어졌고 그 고유한 번호 그 숫자 숫 고유한 유니크한 숫자들이 쭉 주어 주, 주어졌는데 그 유니크한 숫자 두 개를 더한 합이 m이 되면 그러면 이게 answer란 얘기죠 그렇게 m이 두 숫자의 합이 m이 되는 그 두합 숫자의 조합이 몇 개나 몇 개나 되느냐 그걸 세워라 라는 문제라서 앞개 앞에하고 매우 유사한 문제인데 앞에 문제는 입력으로 숫자들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1부터 n까지 자연수가 대상 탐색할 대상 숫자인데 여기는 데, 탐색 대상 숫자가 주어져. n개의 숫자가 주어져요. 그런데 단 그러니까 입력으로 주어지니까 그게 뭐 어떤 숫자인지는 모르지. 다만 그 숫자들이 각각이 유니크하다 숫자가 최대 15,000개 주어지니까 이것도 그 n의 제곱으로 풀어 풀어버리면 15,000의 제곱이니까 이것도 시간초가 에러가 나겠죠 그리고 입력으로 주어진 숫자는 10만 이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인티저 배열이면 되고 m이 훨씬 더큰 수가 주어지네. 근데 그러면 이, 이런 숫자 두개 더해서 이걸 못 만들겠지만 그러면 그냥 뭐못 만든다. 0, 0만 출력하면 되니까. 뭐이건 상관없고. 오케이. Okay. 자, 이건 투 포인트로 풀 수도 있고 이진 탐색으로 풀 수도 있어요. 자, 일단 가능한 모든 조합. 가능한 모든 조합. 이거 앞에서 얘기했죠? 이게 가능한 두 수의 인덱스를 각각 i, j라고 하면 그치? i가 0부터 n까지, j가 n부터 0까지 그러면 총 n의 제곱 개의 조합을 다시 해보는 건데 i, j가 같으면 안 되지 i, j가 같으면 이건 두 숫자 두 개가 아니죠 숫자 하나를 곱하기 2한 거지 i, j가 같다면 a, i 플러스 a, j가 두 숫자를 더한 게 아니고 숫자 하나 곱하기 2한 거라서 아니죠. 그래서 그건 생략하고 이걸 찾으면 되는데 구현 이건 구현은 너무 쉬워. 그런데 당연히 시간 초과고 이건 당연히 이렇게 구현해도 되는 문제라인지 아니지는 그 이걸 보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구현해도 되는 문제라면 귀찮게 그 숫자를 15,000개는 안 주겠지. 15,000개라면 시간 초과 보겠다라고 이렇게 많이 주는 응. 거죠. 보통 시간 초과 안 보는 문제는 뭐몇십개 뭐 이거밖에 안 줘요. n이 뭐몇십 뭐 개, 스무 개이 뭐 정도다. 그러면 아 시간 초과 안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쓸데없이 크게, 크게 주면 시간 초과 본다는 얘기죠. 이진 탐색으로 당연히 구현하나 이진 탐색하려면 여기 유니크한 숫자들이 유니크하다고 그랬지. 오름차순이라고 안 했고, 여기 오름차순 아니잖아. 여기 예제도 이진탐색 하려면 소로트 하면 돼요. 그래서 o, n의 제곱은 시간 초과지만은 n, 정렬은 n 로그 n이죠. n 로그 n이면 n이 만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로그 미치 2에요. n 알고리즘 할때 로그의 미치 2야 미치 2, e, 2. E, 근데 n이 많으면 대충 얼마가 되냐면 이게 한 1000일 때 로그 2의 1000이 대충 10이에요. 10. 10. 그러면 많으면 쉽게 말해서 밑이 2인 로그라면은 2의 x승이 많이냐, 이런 문제야. 많고, 그러면 2의 10승이 1 0 2 4이십사잖아 대충 10의 3승, 그럼 2의 10, 1승이 이, 이의 10승 곱하기 이의 4승이죠. 대충 1024 곱하기 16이지, 그러니까 대충 16만이지, 아니다. 16,000이지, 16 16 대충. 그럼 n이 15,000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로그 2에 많으면 대충 14쯤 되겠네. 14. 그러면 n 로그 n인데 n이 많이라면 n 소트 알고리즘 n 로그 n이잖아. n 로그 n인데 이 로그가 미치 2인 e 로그예요. 근데 n이 많이다. 많이다. 만 곱하기 로그 많이다. 만 곱하기 대충 14니까 14만이잖아. 대충. 이게 우리가 규모만 보면 되니까 대충 계산하면 돼요. 이 정도면 뭐 시간 초과 우리 정 금방 끝나죠. 금방 끝나요. 그런데 n의 제곱이또 예의가 다르지. 그5 0 0 0 아참 이거 15,000으로 해 여기가 15,000이지 참 그래도 비슷해 15,000 곱하기 그치 여기 14가 16,000이라고 했으니까 맞지 아, 이것도 14 맞네 아 그러면 얼마야 20만 20만인가 아무튼 20만이나 30만이나 오케이 되돌아와서 그래서 이 정렬 문제 안되고 이것도 N에 비례하는데 이진탐색은 또 로그N이죠 얘도 N로그N이고 얘도 n 로그 n 이에요 그래서 시간 초 i 우 t 안 나는데 n 의 제곱이면 이거의 제곱이니까 이건 시간 그 n 억을 넘기 때문에 초를 몇 초가 되죠? 초 초가 되면 이건 시간 초우 s 가 h 죠이 e c o n d t i m 데 t 런건 시간 초가 우 e 안 e 다 이진탐색 숫자 그 뭐냐면 이 AI 이 AI에다가 AJ를 더해서 M이 되는 J를 찾는데 이걸 이렇게 다 이렇게 해봐야 되느냐? A 지금 이게 바깥쪽 루프가 AI죠? AI에 대해서 그 AJ를 찾는 건데 이렇게 선형 탐색으로 AJ를 찾아야 되느냐? 그러지 말고 AI에 대해서 aj를 찾을 때그 j를 찾을 때 이진탐색으로 찾자 정렬해 놓고 뭘, 찾, 뭘 찾으면 되냐면 a배열에서 뭘 찾으면 되느냐 m-ai를 찾으면 돼요 m-aj를 찾으면 그걸 찾았다 그러면 ai 플러스 m-ai는 그게 이거, 즉 이걸 찾으면 이거에다가 이 요, 요 찾은 값에다가 ai를 더하면 M이지 이해 되죠? 그러니까 두 수를 더해서 10이 되는 어, 그 조합을 찾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AI가 3이다 그럼 뭘 찾아야 돼? 7을 찾으면 되지 7을 빨리 찾으면 되지 이렇게 7을 7을 느리게 선형탐색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AI가 AI가 3이다 그럼 7이 있는지 찾, 빨리 이진탐색으로 7을 찾아보자 만약에 AI가 4다 그러면 6을 찾으면 되죠 또는 AI가 2다. 그럼 8을 찾으면 되지. 그럼 더하면 10이 되니까. 이렇게 i번째 수가 3이다. 그럼 7을 찾고 i번째 수가 4다. 그럼 6을 찾고 찾을 때 이진 탐색으로 빨리 찾자. 그러면 정렬해 놓으면 되는데 정렬은 뭐 n log n이라서 아까 여기서 계산하듯이 전혀 시간이 15,000개인데 정렬하는 것은 뭐 몇십만 번짜리 연산이다. 억만 안 넘어가면 억이 넘어가, 억짜리 연산이어야 초 단위예요. 몇십만 짜리면 0.0몇초 걸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AI가 정렬해 놨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렬했어요. 정렬했고 m이 8이야. 그러면 1이면 7을 찾으면 되고, 2이면 6을 찾아야 되고, AI가 3이면 5를 찾아야 죠 이렇게 세쌍이답이에요4 더하기 4는 8이긴 한데 숫자 4가 하나 들어 있으니까 지금 유니크한, 유니크한 넘버라고 h e size of the 그 i z e of the s i 4 e of the size of the size of the size of t h 여기서 여기서 사는 탐색을 할 필요가 없죠. 그다음에 그 위로 찾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하 5에 대해서 더뭘 더해서 8이 되는 건 3을 찾아야 되는데 그건 여기서 이미 찾았잖아. 이걸 또 찾으면 그럼 중복이에요. 왜냐면 하 이렇게 찾았는데 이걸 세 개를 또 찾으면 그래서 총 여섯 쌍이다. 아니잖아. 중복이잖아. 이해되죠? 1일 때 7을 찾고 한쌍 나왔고 2일 때 6을 찾고 한쌍 나왔고 3일 때 5를 찾았고 한쌍 나왔고 자4 더하기 4는 답이 아니고 4가 두개 들어 있을 리 없으니까 유니크한 값만 들어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탐색을 끝내야지 5일 때 3을 또 찾으면 3일 때5 찾은 거나 5일 때 3을 찾은 거나 똑같은 한 쌍이지. 그래서 이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8을 찾아야 된다면 8 나누기 2 그래서 요쪽 요쪽 반절에서만 찾아야 돼요 그런데 아까 4는 답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데 m이 짝수라면 은얘 8이라면 은 4는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4 플러스 4는 시도해볼 필요가 없어 근데 m이 홀수일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 9일 수도 있죠 그때는 m 나누기 2, 9 나누기 2가 정수 나누셈이라서 이게 4예요 4 플러스 5, 즉 4일 때도 시도를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이게 들어갔어요. m이 짝수라는, m이 홀수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걸 걸러야죠. 왜냐면, m이 짝수라면은, 즉, 이 경우는, 이거 홀수일 수도 있어서 이게 들어갔는데, 즉, m이 9일 수도 있으니까, 9 나누기 2는 4니까, 4일 때도 시도해 봐야 돼요. 4, 5가 합빛 9잖아. 그렇지만 m이 짝수 8이면 4더 하기 사는 답이 아니야. 근데 이게, 이게 4일 때 m이 8이고 얘가 4일 때 찾으면 이 j가 0, 1, 2, 3, 3을 리턴할 거예요. 그래서 i, j가 둘다 3이야. 이 경우는 답이 아니지.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빼야 돼요. 왜냐면 4 더하기 4는 시도하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조건식을 이렇게 해 버리면 홀수일 때에러가 나요 m이 9일 때 이게 4인데 4 플러스 5 4도 시도해 봐야 돼4 플러스 5가 답이니까 그래서 이 조건식은 이렇게 구현해야 되고 대신 4 더하기 4 갈로를 걸러야 되는데 이렇게 걸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진탐색 이렇게 구현하는 것도 답이에요 이것도 시간초가 안 나고 다음에, 투 포인터로 해도 돼요. 자, 이 경우는 숫자 두 개를 더해서 찾아야 되니까, 숫자 두 개. 그러니까, 여기, 중간쯤에서, 예를 들어서, 요, 요 숫자라고 합시다. 중간쯤에서 작은 수 하나랑 큰수 하나 더해서, 그, 여기서처럼, 지금 팔을 만들어야 되는데, 작은 수 하나랑 큰 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찾아야죠. 그리고, 요건, 차, 요건 이제 중복이니까 하면 안 되고. 가, 그래서 두 포인트. 작은 수 하나, 큰수 하나. 더, 해보, 더 해보면, 13이라서, 지금 찾을 숫자가 예를 들어 10이라고 합시다. 크죠? 크면 합계를 줄여야죠. 지금 찾을 10보다 크니까. 그럴, 주, 그러면, 2가 증가하면 3 플러스 11에서 14가 되니까 오히려 더 커지지. 근데 얘가 내려가면 그러면 2 플러스 10 이러면 주, 줄어들죠. 12. 찾았네. a n s 하나. 즉, 현재 그 i, j, 2하고 from 두 숫자 더해봐서 크다. 그러면 이 오른쪽 포인터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찾았다. 만약 배열 a에 중복이 없다면 그러면 더 이상 2도 어떤 2 플러스 1 2이 10인데 2 플러스 10이 아닌 어떤 값이 또 12가 될 리가 없죠. 마찬가지로 10도 유니크한 값들이라면 2도 더 이상 답이 될수 없고 10도 더 이상 답이 될 수도 없지. 2 플러스 10한 쌍으로 끝났죠. 2가 10이 아닌 다른 숫자하고 더해서 12가 될수 없고 마찬가지로 10도 2가 아닌 다른 숫자와 더해서 12가 될수 없죠. 이 배열에 중복, 값의 중복이 없고 다 유니크하다면. 그러면 이게 중복이 없다면 플러스, 플러스, i, 마이너스, 마이너스, j, 둘다 아,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값의 중복이 있다. 그러면 이 배열에 예를 들어서 이가또 답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12 여기 말고 여기에도 12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니까. 또 마찬가지로 얘도 또 답이 될수 있어. 왜냐면. 이가 여기 말고 또 여기에 이가 또 들어있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자, 그때는 플러스플러스 i 만 하거나 jj 마이 마이 마이너스 jj만 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이 경우도 다 돼요. 왜 그런지는 여러분이 직접 그려놓고 해봐요. 이들, 이것만 해도 되고 이것만 해도 되고 둘다 괜찮구나. 그, 왜 그런지는 요 예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해봐요. 이도 두개 들어있고 십도 두개 있고. 그러면 이십 e, 이것도 한 쌍이 답이 되고 이 e, 10 얘도 또한 쌍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20 얘도 한 쌍이고 또 2와 이 10도 하나 또 하나 쌍이고. 그래서 이2두 개, 10두개 들어 있다면 총네 쌍이 나와요. 근데 요렇게 구해 놔도 이렇게 구해놔도총네 쌍이 다 구해져요. 근데 아무튼 이 문제는 유니크한 배열이라고 했으니까 이이 뭐 경우는 고려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이거 안해 보고 그냥 넘어가도 될거 같아요. 문제는 이렇게 하면 되고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이렇게 했더니 11이죠 작죠 작으면 얘가 전진해야지 이렇게 전진했어요 그럼 13이지 크죠 크면 얘가 후진해야지 이렇게 12 찾았네 찾았으면 둘다 아야 플러스 플러스 i 마이너스 마이너스 j 그래서 만났네 만났으면은 더해서 10이긴 하지만, 얘는 답이 아니에요. 두 수의 합이 아니고, 숫자 하나를 곱하기 2한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자, 이런 걸로 걸러야 돼요. 이렇게. 같으면 아니다. 무시해야 된다. 자. 저렇게 걸러도 되고, 이렇게 탐색해도 되지. i1이 i2. 지금 두 포인터, 왼쪽 포인터가 i1, 오른쪽 포인터가 i2. 자, 왼쪽 포인터가 오른쪽 포인터보다 작을 때까지. 왜냐면 만난 건 답이 될리 없으니까. 만나기 전까지. 합계가 찾았다. 그러면 이렇게. 합계가 작네. 그러면 왼쪽 포인터. 플러스 플러스. 크네. 그러면 오른쪽 포인터.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규칙만 정리하면 구현은 쉽죠. 이것도 적절한 난이도에 좋은 문제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이진 탐색으로 구현해도 되고. 그다음 좋은 수구하기. 이거 골드 등급이라고 했는데.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건 뭐 바로 앞에서 그 주목 문제나 별 차이 없는 문제인데. 약간 응용한 문제인데. 주목 문제를 잘 이해했다면 이 조, 이 좋다. 이 문제 1253 문제. 골드 등급이라기. 보다는 좀 쉬운데. 주먹 문제의 응용이에요. 그래서 이 주먹 문제가 잘 이해됐다면 이 문제도 그리 안 어려워요. 주먹 문제를 이해했다면 이 문제 거의 주먹 문제하고 같은데. <laughs> 주먹은 m이 주어졌잖아. 두 수를 더해서 m이 되는 그 조합의 쌍이 몇 개냐를 구하는 거고 이건 그게 아니고 숫자 n이 주어진 것까지는 똑같은데 그다음에 수의 위치가 다르면 값이 같아도 다른 수이다 이 말은 값이 같은 숫자들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위치만 다르면 별개의 수로 취급해라라는 얘기죠 이게 값의 중복 고려해야 되는 문제고 그다음에 여기서 찾을 건 n 개의 수가 주어지면 그 중에서 좋은 수는 몇 개인지 좋은 수를 찾아라. 좋은 수라는 건 다른 두 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면 그 수가 좋다. 즉, 이, 이 문제는 m이 몇 개냐. 아까 주목 문제에서 m을 m을 만족하는 조합이 몇 개인지를 찾았죠. 지금 이 문제는 아까 m 주목 문제에서 m 두 수를 더해서 합 합이 되는 어떤 수.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지금 5는 좋은 수예요 왜냐면 2 플러스 3이 5가 되잖아 그렇다면 합이 5가 되는 그런 조합이 몇 개가 있죠 조합이 두 개야 왜냐면 1 플러스 4도 5고2 플러스 3도 5지 그런데 이두 개인지는 두 개인지 어쩌지는 소,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좋은 수가 되려면은 즉 조합이 하나만 돼도 좋은 수야 그래서 1 플러스 4 조합이 5다 찾았으면 2 3은 안 찾아도 돼 그냥 현재 5는 좋은 수니까 1은 좋은 수가 아니야. 뭐 숫자 2개 더해서 1이 될수 없고 2도 숫자 2개 더해서 1이 될수 없죠. 1, 1을 두번더 하면 2지만 그건 아니죠. 숫자, 숫자 하나 곱하기 2지 숫자 2개를 더한 게 아니지. 3은 좋은 수예요. 1, 2가 3이니까. 4는 좋은 수가 아니야. 아 좋은 수맞다1 플러스 3이 4죠. 그래서 3 좋은 수4 좋은 수 5도 좋은 수지. 1 플러스 4가 5니까. 3개 3, 4, 5, 6. 6도 좋은 수네. 2플러스 4가 6이니까7 7도 좋은 수지. 6 l u 스1이 7이니까 8도 좋은 수고 7 u s 1 1 9도 좋은 1고8 u s 1 10도 좋은 수고. 9, 9 1 1 0도 좋은 1고9 u s 스1 그래서 1 2만 빼고 나머지는 다 좋은 수네 그럼 총 8개죠. 이해되죠? 즉, 주목문제를 반복하면 돼1을 만족하는 조합이 1개 이상인가 숫자 두 개를 더해서 1이 되는 조합이 몇 개가 들어있느냐 이 문제를 세는 게 주목 문제였잖아. 근데 이 경우는 2를 만족하는 조합이 한개 이상인가? 한개 이상인지만 알면 되지 몇 개인지도 상관없어요. 0, 0개다. 그럼 좋은 수 아니고. 2를 만족하는 조합 0개다. 좋은 수 아니에요. 3을 만족하는 조합 한개 이상 맞죠. 좋은 수고. 즉 앞에 주목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하면 돼요. 근데 단 앞에 주목 문제는 조합의 수를 다 셌지만 이건 조합의 수를 다쓸 필요 없어요. 조합을 하나로 찾으면 오케이 좋은 수다. n 썰 브라스 브라스하고 다음 숫자가 좋은 수인지 확인하면 돼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깥쪽 루프가 바로 i 번째 수가 좋은 수인가. 그래서 그 배열 a에 들어있는 수 각각에 대해서. 자요 안에 구현이 앞, 앞에 주목 문제 구현하고 거의 같아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앤서를 찾았으면 앞에서는 조합을 다 찾아야 되니까 여기서 그 플러스 플러스 i1 마이너스 마이너스 i2 해 가지고 그 다른 조합을 계속 찾아된다 여기는 찾을 필요 없어. 어, 이수이수 이수 좋은 수 봤네. 그럼 브레이크 하면 여기로 가죠. 그다음 i 번째 숫자 찾으면 돼요. 무슨 얘기냐? 3이 좋은 수지. 아참열 예를 들어 5라고 합시다. 1하고 4하고 해서 5가 되네. 그럼 5 좋은 수 됐어요. 그러면 n수로 플러스 플러스야. 그러면 사실 2, 3도 5를 만족하는 조합인데 이걸 또 찾을 필요 없어. 5는 이미 좋은 수잖아. 그냥 브레이크하고 6 시도해 보면 돼요. 그치? 그 브레이크야. 아이번째 수가 좋은 수면 플러스 플러스 n w 로 r 하고 브레이크 해서 그 다음 예를 들어서 5가 좋은 수다. 플러스 플러스 n수로. 브레이크하고 그 다음 플러스 플러스 i에서 그 다음 수 6이 좋은 수인지 찾으면 돼요 그 브레이크 이 부분이 주모하고 다르고 이 부분은 뭐냐 이 부분은 뭐냐면 예, 예를 들어서 이게 자연수라는 말이 없잖아 자연수란 말이 없고 정수예요 음수일 수도 있고 영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영이 있다고 칩시다 0이 있다고 치면 예를 들어 0, 3, 5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0, 1, 2, 5, 4, 3, 5 3은 좋은 수야. 1 플러스 2에서 3이 나오니까. 근데 5가 좋은 수인가? 아니다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3은 좋은 수예요 1 플러스 2가 3이니까 근데 6은 좋은 수예요 이 숫자 두 개를 더해야 된다고 그랬죠 다른 두수 2, 3 더해도 5고 1, 2 더해도 안 되고 1 3 더해도 안 되고 다른 수 아무리 두개 더해도 6이 안 나오죠 그런데 0 플러스 6은 6이지 이건 답이 아니지 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어떤 수가 어떤 수가 다른 두수 다르단 말은 어떤 수가 아닌 다른 두 수의 합. 0 플러스 6은 6이긴 한데 0은 다른 수지만 6은 어떤 수의 다른 수가 아니라 어떤 수의 그 어떤 수지 이건 이걸 답에서 빼야 돼요. 이게 이 문제의 함정이에요. 그래서 이거예요. I, i1과 i2 두 숫자를 더해서 a i1과 a i2 두 숫자를 더해서 a가 되는 걸 찾긴 해야 되지만 그 i1과 i2가 아이면안 돼요 즉, 합이 6인 수를 찾을 때0 플러스 6이 6이다 그러면 좋은 수다 아니에요 이걸 제외하고 i 위치의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를 더해서 6이 되는 걸 찾아야 돼요 얘는 제외하고 i인 숫자는 제외하고 지금 어떤 두 수의 합이 ai인 두 수의 합이 ai인 그두 수를 찾을 때그두 수에는 i는 제외하고 나머지 다른 숫자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i1이 왼쪽 포인터고 i2가 오른쪽 포인터인데 i1이 i다. 숫자 제외야. 제외면 왼쪽 포인터가 한칸 증가하면 제외지또 i2가 i다. 그럼 그 제외. 하고 i2가 한칸 내려가야죠. 자연수만 있는 게 아니고 음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아니다 아니다. 응. 6 플러스 6은 0이지 그래서 0은 좋은 수에요 마이너스 6 플러스 6은 좋은 수니까 그래서 지금 그두 숫자를 더한 숫자라고 해서 그그 그, 그, 그 숫자가 지금 i에 대해서 i1, 뭐 i2가 둘다 왼쪽에 있을지 둘다 오른쪽에 있을지 아니면 이렇게 둘이 하나는 왼쪽에 있고 하나는 오른쪽에 있을지 다 가능해요 이 경우는 하나는 왼쪽에 있고 하나는 오른쪽에 있죠 그런데 이건둘다 왼쪽에 있지 그리고 이거 좋은 수죠 이두 숫자 더하면 되죠 마이너스 5는 좋은 수인데, 이거 두개더한 거죠. 두 숫자가 다이 i의 오른쪽이죠. 그리고 얘는 이거 두개더 하면 되는데, 이건 둘다 왼쪽에 있죠. 찾을 두 수가 둘다 왼쪽에 있을 수 있고, 이게 오늘 둘다 오른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건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있을 수 있죠. 음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래요. 그래서, 암튼. 그 숫자는 빼야 되니까 이게 이게 들어가야 돼요. 이 노란색으로 칠한 뿐만 제외하면 주먹 문제하고 거의 같은 문제지. 요요 요, 요 부분 아마 이게 이 문제가 나는 별로 안 어려웠는데 이거 쉽게 풀었는데 이 문제가 그골드 등급 생각보다 쉬, 나는 쉬웠는데 이이 인류는 아마 이,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렵게 느꼈다면은 이거 생각을 못 해서 어렵게 느꼈을 거예요. 이 생각 못할 수도 있긴 하지. 오케이. 아무튼 요, 요 요것만 이해한다면 뭐 주먹 문제나 별 차이가 없는 문제고